오늘은 구피어항 물 가려주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난 겨울 부모님 댁 어항을 청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항도 없는 저에게 네 마리의 구피를 주셨어요. 여과기와 히터도 없는 곳에 갑자기 오게 된 구피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주었지만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여과기가 없어 물을 자주 갈아주어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겨울이라 수돗물을 담은 병이 성에가 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투명 그릇에 가득가득 물을 받아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구피들은 힘들게 겨울을 무사히 살아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밤새 아기 구피가 태어났습니다. 미리 받아둔 물병 하나 가져옵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한두 달 사이에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났어요. 나는 이제 더 많은 물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새끼들은 자꾸 태어나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과기가 없어 물 갈아주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쉽게 물 갈아주는 방법이 저절로 터득되었어요. 잠시 여행을 다녀왔더니 어항마다 물이 뿌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얼마나 쉽고 즐겁게 물갈이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수경식물부터 꺼내겠습니다. 그동안 스킨답서스 뿌리도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먼저 물이 담겨있는 유리병을 하나 고릅니다. 우선 새끼가 담긴 작은 어항 먼저 하겠습니다. 어항 하나가 끝났습니다. 나자스말 수초도 새순이 나오고 있네요. 미끌거리는 이끼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문질러 씻어냅니다. 받아두었던 물로 채우고 씻어둔 나자스말도 넣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성장한 구피들을 옮기겠습니다.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문질러 씻어주고요. 돌멩이도 뽀드득뽀드득 닦아줍니다.
이 돌멩이들은 제가 바닷가에서 주워왔어요. 오랜 세월 파도에 쓸려 닳고 닳았습니다. 조개 껍질도 보입니다. 받아든 물을 부어주고요. 이 어항에는 오른쪽 큰 어항의 청소를 위해 구피들이 잠시만 머물 거예요. 큰 녀석들은 더 잘 튀어오르니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큰 어항을 싣겠습니다. 좀 무거웠어요. 돌멩이들도 하나하나 정성껏 씻어줍니다. 조개 껍질은 예쁘고 보석 같은 돌멩이도 있고 이 모래 빛깔 닮은 돌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 예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큰 돌멩이를 넣어주면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돌 밑으로 안전하게 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씻어줄 때 바닷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참 즐겁습니다. 옮긴 후 받아든 물로 마저 채웁니다. 스킨답 소스부터 꺼내고요. 잠깐이었지만 좁아서 답답했을 구피들을 얼른 옮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씻어둔 스킨답 소스에 넣어주면 끝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물고기 먹이 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길 닿는 곳에 어항을 두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쩔 땐 물멍에서 빠져나오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